합니다. 자, 끝이냐 시작이냐 3784번째 팬클럽이 탄생한 가운데 일곱 번째 세트 서킷 브레이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의 후원과 광고 그리고 추천과 즐겨찾기 그리고 가족이 되시는 팬가입에 또 힘을 얻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캐시엄 종족 최강전 시즌 7의 2주차 경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테란 팀의 대장인 김성현 선수와 프로토스 팀의 중견인 도재욱 선수의 경기입니다. 일단은 대각선 이렇게 되면은 도재욱 선수 입장에서 조금 더 마음이 편하죠. 아무래도 네, 압박이 올 수 있는 초반 압박이 예. 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배제를 좀 해도 돼서 도재욱 선수가 좀 기분 좋게 위치를 네. 안다면 네, 출발할 것 같습니다. 3787번째 또 가족이 탄생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팬미팅 한번 안 하나요? 그런데 이제 3400번째 아니 4000번째 3000번째 탄생했을 때도 우리 박성진 선수 같이 했잖아요.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스타 대회도 해요. 그 네, 그렇죠. 회비 내기. 네. 스타 대회도 하고 술도 많이 먹고 네. 비하인드 스토리도 듣고 네. 아무튼 그 술미도 맞습니다. 술미도라고 네. 불리우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4000명이 탄생되면은 그때 할까 합니다. 네, 담당 PD의 뒷담화도 들을 수 있습니다. 초면이라 할 게 없어. 아무튼간 그렇습니다. 와, 도재욱 선수가 예.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조금 하네요. 보통 게이트 하죠? 직구 서치를 잘 안 가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예. 게이트 직구 서치를 갔을 때 테란이 뭐 배럭 더블이다 이러면 예. 뭔가를 좀 하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프로토스 입장에서 테란을 빠르게 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선수들도 많거든요. 네네. 어쨌든 테란은 배럭 더블 아니면 핵 더블이니까 뭐 이런 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갔을 때 빌드를 보고 내 빌드를 정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누적 올킬 상금이 이제 40만원이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진행했던 미노스 PC방에서 진행했던 그 미노스 PC방님이 묻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140만원이 됐고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160만원이 돼서 또 선수들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자, 도재욱 선수가 게이트 서치한 거에 이득을 지금 많이 못 가져올 것 같네요. 일단 대각선이고 배럭 더블도 아니고 예. 쿠키 드시면서 하세요. 우리 직관 오신 레거트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당 떨어졌잖아 지금. 네, 배고프다. 배고프네요. 드세요. 화면에 안 잡히는 먹방은 안 합니다. 화면에 안 잡히면 돼요. 뭐 우리가 술을 화면에 잡혀야 저는 그러니까, 먹습니다. 화면에 안 잡... 스폰 기계 아닙니까? 예. 방송할 때 화면에 안 잡히는 먹방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먹습니다. 하기야 그렇다. 그렇죠. 사실 미노스 PC방 그때 갔을 때도요 먹을 걸 너무 갖다 줘서 예, 먹느라 좀 힘들었어요. 사실 배도 안 고팠는데 저도 억지로 먹는다. 저 그래 난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도 치킨 같은 거 시켜 드시죠. 아, 늦었나 조금? 와, 네. 프로리그도 있으니까. 네, 도재욱 선수는 그냥 뭐 예. 어차피 초반에 자원순을 봤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난하게 멀티 가는 거 말고는 딱히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으로서. 야, 제스피드 왔다 갔다 오는 거 보자. 안 잡힐라고. 안 잡힐라고. 드라군이 왼쪽으로 오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HP가 좀 깎여서 됐네요. 자, 이러면서 김성현 선수 빌드가 더블인가요? 네, 투마린 더블, 더블. 투마린 더블. 일단 양 선수가 제일 잘하는 힘싸움을 펼쳐주기 위한 시작을 네. 가져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재욱 선수도 분명 빠른 서치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대각선이고 배럭 더블도 아니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빠르게 멀티를 가면서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춰주자. 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일단은 이 이후에 서킷 같은 경우에는 테란이 네 번째 멀티까지 가져가는 게 다른 맵보다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방 병력이 계속 나오고 많이 나온다는 예. 얘기가 많은 건데 도재욱 선수가 뭐 세 번째 멀티 먹을 때 뭐 급격적으로 푸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도 많이 먹고 진짜 뭐 200대 200 싸움만 한 다섯 번 여섯 번 하자 이런 가득을 잡을지 이 선택권은 일단 프로토스한테 있습니다. 자, 에스텍 솔레스트와 오제 화이트의 대결.
그냥 양 선수가 다 아무래도 장기전에 좀 자신이 있고 힘싸움을 잘하다 보니까 그렇지. 서로 먹을 것 다 먹고 10분 노릇이 네. 15분 노릇이야. 10분 15분 이후에부터 싸우자. 아니 나 그거 보고 싶다니까요. 문콜. 그거 나올 수도 있죠. 네. 네, 서킷이 또 쓰기 더 좋은 맵이기도 해서. 도재욱 선수가 연습하던 그 화면이 페이스북에서 되게 이제 화제가 됐잖아요. 네. 뭉치기 리콜. 근데 뭉치기 리콜이 진짜 사기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보통 그냥 리콜 떨어뜨려서 마인바에 떨어뜨리면은 아이스크림 되거든요. 근데 병력들 녹아버리는데 뭉치기 리콜하면은 마인한테 데미지를 다 안 입더라고요. 보니까 네. 마인이 없어지던데요. 그 페트롤이다 보니까 바로 반응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인에게. 드라곤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네. 세상에나.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되면은 보통 아비터 2대 분량, 3대 분량 그렇죠. 리콜이 아비터 한 대가 리콜을 시켜버리니까 쑥맛 되는 거죠 뭐. 네, 저도 그거 영상을 몇 개를 보긴 했는데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예. 그냥 페토리는 안 남아나던데요. 테라는 돌아오든지 본진 버려야 되는 상황. 자, 지금 찌르기예요. 예. 움직입니다. 셔틀 나와 있는 상태 도재욱 선수. 이게 리버와 엇갈리면 김성윤이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엇갈리기만 한다면 김성윤이 좋아져요. 근데 지금 프로브가 시야에서는 봤어요. 자, 이게 벌처만 봤어요. 도재욱 선수가 지금 원게이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셔틀이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셔틀이 같이 수비를 먼저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4 드라곤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재욱 선수. 이거 리버보다 옵저버는 이거 컨트롤로 한번 위험해집니다. 이거 잡아줘야 되거든요. 3탱크 4벌쳐기 때문에 5드라군으로 컨트롤해서 막기에는 쉽지 않아요. 네. 이거 앞마당 깨질 수도 있겠는데요. 탱크 왜 여기서 나와. 자, 이거 앞마당 내줘야 되겠는데요. 예,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자, 김성현 선수의 탱크 통통포. 우재욱 선수가 앞 소포벌쳐를 본 게 화근이었어요. 그렇죠. 예. 예. 자, 이거 앞마당 날아갑니다. 넥서스. 예. 이게 앞마당 날아가고요. 깨졌습니다. 이 언덕 위에 드라군이 저렇게 자리를 잡아버리면요 내려오기도 굉장히 버겁거든요. 우재욱 선수가 생각을 못한 게요. 저게 불진 투팩이 아니라 앞마당 먹고 나온 병력이어서. 여기 마인 매설까지 못 내리게. 자, 이러면 굉장히 지금 답답해집니다. 도재욱 선수. 그럼요. 네, 지금. 도나 땅이 됐다고. 도나 땅이 쓰레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도재욱 선수 경기가 이미 기울었어요. 야, 그리고 기울었어요. 김성현 선수 이미 수비 다 하고 있습니다. 리버밖에 없거든요. 지금 올 수 있는 게 리버밖에 없으니까 터렛 뚫러치고 있죠. 터렛과 탱크. 네. 또 벌처가 백업합니다. 야, 이게 앞마당 투팩은 그냥 찔러보기예요. 찔러봐서 통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나 그냥 말고 이건데 앞마당은 깼기 때문에 일단은 돌아가서 아무리 속업 셔틀이어도 리버는 한 개가 있는 유닛이거든요. 드라곤 먼저 내려놓고 리버가 내립니다. 자, 과연 도재욱 선수 컨트롤! 스케럽 발사! 자, 한 방에 터치 시도 안 해요. 갈 데도 없어요, 이제 터렛 때문에. 자, 축축 같은 게 되어. 나왔네요. 이러면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예요. 막았어요. 이걸 일꾼을 좀 잡는다 해도 앞마당을 본인이 내줬기 때문에 넥서스가 깨져버린 상황에 도재욱 선수 상대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셔틀. 갈 데도 없어요, 이제. 우왕좌우왕 셔틀이 진짜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리버 피가 다 빠져가지고요. 내리면 죽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우왕좌왕. 갈 데가 없어요. 몰았어요. 예, 위로 가면은 빨갛다 그랬잖아요. 근데 김성현은 여기서 그냥 타임 러시 가면 그렇죠. 돼요. 팩토리 늘리면 됩니다. 예, 그냥 장기전 바라볼 필요 없어요. 장기전 가면은 후반을 업텐하면 후반을 가면은 기회를 주는 거고 지금은 기회를 아예 그냥 원처 봉쇄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팩토리 늘려서 프로토스가 뭐 트리플 같이 배를 쟀다 가서 밀어버리면 돼요. 야, 뭐 섣부른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장 송병구가 김성현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김성현 선수가 뭐 실수만 안 한다면은 그렇죠. 확률은 거의 없고 프로토스는 어차피 앞마당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예. 자원 밸런스를 맞추려고 심리상 트리플 멀티를 빨리 먹으려고 해요. 이것도 들어가네요. 네, 트리플 멀티를 빨리 먹는다? 타이밍 나가면 못 막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님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리버가 나왔습니다만 보통 프로토스가 타이밍 러쉬를 막으려면 네. 트리플을 만약에 먹은 상태다 그럼 쥐어 짜내야 되는데 지금은 트리플이 아직 돌아가지도 않고요. 쥐어지지도 않았고요. 네. 지금 병력 쥐어 짜내서 이걸 막아도요. 막기도 힘들겠지만 막아도 그 뒤가 더 문제예요. 막아도 막은 게 아닙니다. 앞마당에서 테크트리도 있는 게 아니죠.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막아도 막은 게 막아도 다행인 거예요. 이게 그 리버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컨트롤로 좀 막아야 될 것 같거든요. 지상 대 지상 싸움에서는 일단은 지금 거의 드라군과 예, 탱크의 대박, 비율이 1대1이다 보니까 테란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변수 있는 유닛, 스플래시가 있는 리버, 리버의 어떤 활약이 중요한데 진짜 리버가 대박 나야 됩니다. 네. 아, 자, 내리고 찾고 있는 리버, 셔틀 리버. 지금 도재욱 선수는 예. 아, 이게 지금 진짜 불안불안한 게 본인 트리플 멀티 돌아가지도 않거든요. 근데 취업 짠에도 막기 힘든 판국에 트리플 예. 멀티도 안 돌아가, 탱크들은 아무것도 없어, 탱크는 많아. 아, 진짜 지옥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 이영호 선수가 네. 1승만 좀 하라고. 내가 알아서 해줄게. 장윤철이 네. 지금 1승만 좀 하라고. 일단은 지금 예. 게이트웨이보다 팩토리가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자, 대승을 거둬야 돼요. 프로토스는 대승을 거둬야 안 되는데 안 되네요. 포지션이 대승을 거둘 포지션이 아니에요. 예, 애고 귀찮아님, 이거 이기면 신임.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김성현 선수도 대단한 게 좀 예. 마음이 급해질 법도 한데 그냥 천천히 가면서 좋은 자리에서, 그리고 급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는 자리에서 싸워주는 게 역시 알파고다. 예.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성현은 이거 막혀도 유리해요. 그렇죠. 예. 지금 예. 아, 이거 앞마당 털리고 있고요. 예. 프로테러. 이게 어쩔 수 없이 프로토스는 무조건 싸워야 되거든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싸워야만 예. 돼요, 프로토스는. 아, 리모도 터졌습니다. 경기도 경기도 터졌습니다. 마인드로. 와, 이러면 변수가 없어요. 네. 앞마당 프로브 잡았죠. 병력들 소모 잘 시켰죠. 멀티도 예. 하고 있죠. 변수 자체를 아예 그냥 차단을 시켜버리네요. 오류가 안 나고 있어요, 알파고가. 네, 이러고 추가적으로 벌처만 달려와도 셔틀 플레이는 원초 붕괴되거든요. 벌처. 네, 병력이 없습니다, 프로토스가. 탱크로는 그냥 좀 밑에 있는 드라고 점차해버리고 그렇죠. 벌처들이 셔틀에서 내린 것들만 막아주면 돼요. 마인도 그중에 마인레절까지. 아, 못 들어요. 못 들을 수. 사이사이 마인 질기. 질지. 결국 도지욱 선수 질지 선언. 김성현 선수 2킬을 기록하면서 테란이 우승을 할 것이냐, 프로토스가 우승을 할 것이냐는 또 미궁중에 빠졌습니다. 오늘 프로토스 정말 신났거든요.